학교를 받겠네. 한 걸음 앞으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가 또 누리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건 행마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이런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던 길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도 정국을 때까지 항보로 앞으로 주고 예수와 나가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주 옛 찬송을 부르니까 추억이 밀려오네. 그래요. 아, 오늘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날 우리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교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맛있겠나요? 아, 어제 김목사님 말씀 노트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냥 말씀 들을 때 하고 그 말씀 노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데, 물론 말씀 들었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은혜가 밀려오는 거라. 본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3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시편 33편.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삼일체가 주가 있고, 그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주가 필요가 없죠. 자기가 가능성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주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라. 그만큼 얘가 가야 돼.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라. 근데 어제 김 목사님 말씀 그 내용에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게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해준다 해놓고는 또, 아, 왜 뭐한다, 그럼. 여기 있어, 한 사람. 아이씨, 아니, 아성 하지 마도 똑같은 게. 자, 음소거 좀 하세요. 다음 영상에, 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예, 한번 보여볼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 아, 민족을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고 이 시편 33편에 나타난 이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 아니, 이게 화면이 안 바뀌었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단체적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도상에서 봐도 온 사방팔방 다른 민족들이 애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서 불러내서 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민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휼하는, 느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나 민족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열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 도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 왕이시로다 한 고백을 예수에게 했잖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으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그냥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시편 33편은. 그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민족이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많은 적을 무찌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은 이열레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이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말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의 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말씀을 몇번 하셨는데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고 교회 안의 문제는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같은 말인데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주가 없는 것이 문제다. 자기가 다 주가 되어 있고 자기가 다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없는 것이 문제다.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는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다른 말로 주가 부족하다는 거죠. 주가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한 형제가 목사님 이제 다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는 그만하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온전히 그 십자가가 말씀이 육체가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가 그리스도가 육체가 될 때까지 말로만 주가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가 그리스도가 주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혼자 따라서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신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주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목적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선하게 지식에 무엇으로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될 때 내 자신으로 드러날 때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형상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당신 자신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리에 처했을 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구약에는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은데 이걸 한 진액을 쫙 짜버리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의 예수, 예수의 운명. 그 운명 하나가 전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천만다행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 복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 주가 주님이 되게 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을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로 먹이시고 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죽으신 예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삼은 사람, 그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인식하고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듯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 안으로 늘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용사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도 헛되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망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주가 안 나타난다면 인생은 망조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목표가 완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 당신의 기업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는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짓자 하는 그 위임이란 위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백성이 됐다. 오늘 또 울주 두동에서 연하당 누님 부부하고 또 순남이하고 예, 앉아서 교통을 하는데 넷이서 교통을 하는데
얼마나 천국이 영생이 흐르는지 참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면서 이 주님을 나누고 노래하는데 정말 인생으로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가 드러질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당신의 나라가 되신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숙기가 해볼래, 숙기야. 됐어. 그냥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하다가 잘 보인다. 좀 높였어요 이제. 아 이제 영식 오빠 말씀을 잘 못 썼는데 우리 주님이 계속 계시니까 저희 눈에 계속 오니까 너무 예뻐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예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연정님하고 다 같이 비용 오빠하고 영식 오빠하고 너무 저한테 너무 잘 해주니까 너무 좋고 이제 비용 오빠 다리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왔어요? 아멘. 잘 나왔는지 계속 열심히 병원에 잘 다니시고 예쁘게 잘 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이팅. 아멘. 기원이 형님 화다 봤어. 예, 예쁘게 간정을 잘하는 숙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저도 예쁘게 변해가네요. 아멘. 오늘 저기 저 뒤에 채소밭에 가가 채소를 좀 뜯어왔더니만 다리가 퉁퉁 부어가 아이고요. 잠시 좀 누워있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에 한두 시간 요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리고 되도록 누워서 이제 다리를 내 심장 높이보다 더 훨씬 높여놔야 다리 붓는 게 이제 방지되고 뼈가 빨리 붓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다가 막 소리치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붓는 거는 조금 빠졌고 저희가 뭐 청성의 형제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저 말씀 나누는 그 중에 어제 간정은 어제 간정이고
나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다 빠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저도 이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다 전람도 고비를 주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계획이 많고 말하는 것도 많고 이래 하는데 삶의 과정이 오래될수록 하는 것도 이제 지우기로 지우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지우기로 다 지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네, 이제 오늘 저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 속에 막 교회가 이러면 더 좋을 텐데라든지 뭐 저 형제는 저러면 더 좋을 테라든지 이런 생각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거의 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이제 딱 그 자리만 남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자. 형제 자매들이 하는 흐름대로 흘러보자.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 같은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네 개를 거치면서 갈 데 없어가 밀려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힘이 계속 빠지고 빠져고 힘이 빠졌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그 태극권 운동을 하니까 힘이 완전히 빠졌는데 새로운 힘이 약간씩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몸이 많이 좋아졌죠. 힘이 진짜 다 빠지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 딱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원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을 참 잘 만들었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없을 때 갑자기 탁 알아차리거나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움직이면 딱 여지없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때와 사람과 장소에 맞게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이끄심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의 세계고 인격의 세계고 뭐 김용옥 교수가 뭐 유명하다 그래가 뭐 유튜브로 몇 번 들어봤어. 우리 대학교 때 우상이기도 했죠. 근데 나는 뭐 정말 그 도학자들 중에 인품이 깊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이단시 취급하더라고. 너무 날렸다는 거라. 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이대, 정통의 길.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제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책은 많이 써내고 강연은 많이 하고 뭐 아는 거는 많이 동원해가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르고 그 강좌를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대중심은 있는데 뭐 해보니까 그 안에서 본성이 안 만져지는 거라. 사람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봤자 안에 본성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그렇잖아, 그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에 본성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참 사람인데 온갖 책을 다 읽고 엄청난 거는 이제 80몇 분의 책을 쓰고 온갖 막 진보적인 거는 어토나 비탄 없이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막 자기 나름대로 그 언어폭력에 가까운 그런 강의를 하더라. 사람이 70대 눈웃음을 이렇게 사람이 좀 그렇나 이렇게 싶은데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인격이나 본성의 그 생명으로 말하면 영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영이. 아, 그러니까 참 사람이 불쌍하다. 난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종기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으로 사는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잖아요. 뭐 세상에 뭐 불러갈 것도 없는 것 같고 지식이 많아서 부러운 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돈이 많아가 뭐 이래 했는 사람도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요즘은 하여간 청송에 이제 김한준 원장님 밑에 이렇게 뭐 어떤 위치에 섞여 있어도 좋고 이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는 아니지만 천성교회 얘기 다 자리 미만으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을 한번 할까요? 아멘. 형제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 이제 어제 말씀에 뭐 찬송을 하라. 저도 시편으로 시편 103편에 있는 송축의 내용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을 내려놔 거룩하지 이전에 없었던 오해도 나 주님을 찬송해 해가 뜨는 새아침을 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못해 After all my soul Oh my soul What see is only name Sing my name before Oh my soul I want see you holy name Oh 길을 드리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해가 못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그룹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준영이하고는 뭐 할 수 없는가? 아마 이름이 어디? 그럼 다 했죠. 아, 오늘 그 형님 말씀 듣고. 숙기 간증도 듣고 희원이 형님 삶의 간증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너무 아름답네요. 숙기는 그래도 끊임없이 참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아멘. 이러든 저러든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이제 희원이 형님은 그 세상적으로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은 기원이 형한테 더 넘치는 것 같고 참 국포에서 참 이렇게 또 어려 모임이라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여기에 근황도 듣고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런 게 어디서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는 한번 이렇게 싸우든지 한번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서 내하고 어떤 그게 되면은 영원히 안 만나거든. 만날 리도 없고 뭐 바쁜 세월에 마로 만나겠노 이래가지고 영원히 만나지도 안 하는데 이 생명의 세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언제나 이렇게 오늘 6시 내 고향 보니까 미더덕 철이라고 미더덕 그 바다에 미더덕 있잖아요. 미더덕 그 광고를 하는데 미더덕 말고 또 거기 사투리 방언으로 막 5만 대 다 붙어가 있다고. 미더덕 말고 그 무슨 표현 단어가 나오는 미더덕 같이 생겼는데 5만 디 가든가 뭐 미더덕 같이 비슷하게 그걸 5만 대 다 난다네. 5만 대 다 있다고. 5만 디. 근데 이제 참 우리 교회가
그 돈나물 보면 요즘 돈나물이 보면 노란 꽃을 피어가 이래 보면 길 옆에 아스팔트 옆이나 이런 길 옆에 돈나물이 청송에는 막 거의 막 곳곳마다 돈나물이 막 있어요. 근데 돈나물을 이래 보면 참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만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을 그 다른 것보다도 이 돈나물이 돌나물이 같기도 한데 야 참 그 지식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에서 끊임없이 칼질을 해서 잘라내면 붙고 잘라내면 두 개로 붙어보고 잘라내면 세 개로 붙어보고 오만데 이렇게 생명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사탄의 시험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지식과 어떤 선악의 노선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지만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더라고. 내가 여기 영식 형님도 이렇게 만난 지도 꽤 19년이 돼가고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도 보고 교회를 내가 지켜본 사람이고 산 증인인데 교회 안에서도 송사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이렇게 한데 모두가 승리의 나팔로 그 이렇게 생명으로 엮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쭉 빠진 그 한 사람 흙이 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고 연단하시고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백성의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그 연어가 그 모태에서 나와서 동해안 여기 50천에서 뭐 알래스카 갔다가 다시 그 알 놓고 할 때 죽을 때 되면 다시 직감적으로 온다 하듯이 내가 근 한 10년 세월 넘게 교회를 지켜보면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디도 볼 수 없는 인간 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하게 살아가는 그 고향 같은 그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생명의 그 교회 이것만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내가 뭐 증거할 길도 없고 그래서 참 그 사람들한테는 지식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자랑도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에서 다 만나게 되느냐 숙이면 되고 인간이면 되고 빈 흙이면 되고 내 존재만 있으면 된다는 아까 그 시온이 형님이 교회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었는데 저 형제는 조금만 저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참 그냥 힘이 다 빠진 그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공감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시온이 형한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크구나. 숙기한테 그 하나님의 갈망은 너무 크구나. 준영이한테 상숙이 누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은 엄청나게 크구나. 그것을 나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 희원이 형님이나 숙기나 우리 준영이하고 상숙이 누나 안에 나도 그 대열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
버스를 놓치지 않고 기차를 놓치지 않는 생명의 열차 칸 안에서 이렇게 타고 있다는 게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감사가 넘치고 하여튼 늘상 이렇게 참 그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영식 형님이 이 청송교회에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 참 값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또 그 영식 형님한테 참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모처럼 만에 상숙이 누나 봐서 너무 반갑고 또 같이 거기 뭐 지연이 형도 거기 북포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참 균형이 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고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참 힘이 다 빠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이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원이 형이나 득지나 준영이를 보면서 나도 힘을 내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준영아 듣나? 상수가 들리나? 어디 운전하고 가는가요? 뭐였네? 뭐 저거 하는 거 듣기만 듣는 겁네, 그죠? 다 한 거 같네요, 형님. 그래. 준영이, 상숙이, 지연 형제와 함께 좋은 시간 되기 바란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청송동산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본래의 자리로 그 목적 안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안으로 저희들이 그 속으로 우리 모두가 건축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청송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땅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들 좋은 밤 되세요. 아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형님 잘 주무세요. 수요일 예. 숙기 잘 자.